할렐루야. 오늘은 기대하고 고대하던 두 번째 소선지서 두 번째 시간. 자, 한번 또 외워봐야지. 소선지서 12명. 자, 시작. 야. 예. 자, 요나. 이가. 딱 두 명만 잘하네. 두 명만. 딱 두 명만. 이야. 호요아 오요. 나는 이거 처음에 이게 말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또 몇 번 하니까 다 외워지는 것 같아요. 호요아 오요야. 호요아 오요. 호요아 오요. 따라해봐. 호요아 오요. 호요아 오요. 그 다음에 미나하서. 이 미나하서는 좀 외우기 쉬운 것 같아. 미나와 하서. 미나하서. 그 다음에 학스말. 학스말. 이 말을 타야 돼. 학스말. 뭐, 이 호요 아오요. 호요 아오요. 자, 자, 따라해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아바다가 아니고 오바다. 오바다. 아, 그 다음에 요나. 야, 요 다섯 명. 호시만 빼고 다 영어로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그 다음에 미나하스라고 그랬지. 미나하스. 그 다음에 미가, 나훔, 하박구, 서바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학스말. 야, 학계 서가랴 말라기는 뭐 저 포로 후에, 포로 귀환 후에 저기 선지자들이니까 그건 뭐 외우기가 쉽잖아. 학계 서가랴 말라기.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 요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요엘은, 요엘서는 뭐 3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야. 다 그걸 외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 이게 공통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도 사실은 뭐 꼭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 주제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의 가장 주제어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야. The Lord's Day.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학수고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치? 여호와의 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새로운 더 복된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한 날이다, 이렇게 믿고 여호와의 날을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날이 양면적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고 복된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고통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는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보면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 우리가 배웠듯이 이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잖아. 그렇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라고 그랬어? 누구? 누구? 호세아, 요나, 또 아모스. 아모스?
또 누가 미가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까먹어 버렸어.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남쪽. 남쪽에 이 여열은 남쪽이야, 남쪽. 그러니까 이 어쨌든 웃는 게 좋은 거지. 사실은 뭐 아니, 아 자꾸 웃지 말라고. 사실 우리가 이 성령 집에 가면 또 야단 맞겠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선지자들에게 배우는데, 사실 뭐 북쪽 선지자 뭐 남쪽 선지자 이게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요엘이에요. 이 요엘서의 큰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다른 선지서에서 볼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은 성령 강림이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지금 불렀잖아, 그렇지? 성령. 그리고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을 부어주실 거란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또 이 요엘에 대한 이 요엘의 성령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 이 성령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첫째 장은 이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가장 큰 재앙이 이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좀 이따가 내가 좀 구체적으로 할 텐데, 이 메뚜기 재앙을 보내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는 뭐 신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실제적인 메뚜기 재앙이냐, 아니면 이 아수르 메뚜기 같은 군대가 와서 싹 썰어버리는 이 아수르의 침공을 이야기하냐.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아모스에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재앙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애굽을 나가려고 할 때 바로가 못 나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주신 중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임한 재앙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거. 그래서 1장은 뭐냐면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재앙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2장은 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이 재앙에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리고 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자연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또 이 모든 민족들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은
이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 여호와의 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이걸로 해서 끝나는 3장이지만 굉장히 의미 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요엘서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자, 대재앙을 보고 여호와의 날을 깨달아라. 여호와의 날을 깨달아라.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내려 주실 것이다. 1장은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 이건 메뚜기 재앙. 두 번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리함으로 자연의 회복과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내용 분해를 조금 더 깊이 하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눠요.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가 한 파트고, 또 나머지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가 한 파트인데, 이걸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재앙과 심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을 나타내는 거야. 심판하시는 날이었다. 처음에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탄식과 애곡,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가뭄의 재앙. 가뭄의 재앙, 그리고 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재앙의 종결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종결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또 모든 육체에게 이할 하나님의 신, 이게 바로 성령,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의 열방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열방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요엘서 개관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용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1장 2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 자, 장로들아 이 재앙에 대해 기억하고 슬퍼하며 자손 대대로 전해라. 이렇게 하세요. 자, 회복은 어떻게 되냐? 백성들은 충분한 식량을 갖게 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회복해 주시는 거. 그리고 네 가지의 메뚜기 떼가 와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버려. 어느 정도 먹어치웠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그런 곡물도 없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말이죠. 그리고 2장 25절에 보면 회복시킨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네 가지 메뚜기 떼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쪽에 또 1장에 보면 포도주가 사라지고 기름이 떨어졌다. 2장에 보면 포도주와 기름이 다시 풍족해졌다. 또 1장에 곡식이 파괴됐다. 그런데 회복 후에는 곡식이 잘 자라 타작 마당이 가득 차게 되었다. 또 1장에는 땅이 말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 자, 그리고 나뭇잎들이 다 먹혔는데 나뭇잎이 열매를 맺게 됐다. 또 짐승들이 다 죽었는데 짐승들이 풀을 뜯는다. 땅이 타들어가는데 땅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아주 대조적으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요엘서를 하기 전에 한번 내가 그린 만화로 먼저 재밌게 좀 보여주고 요걸 잘 봐야 돼. 이게 요엘서가 조금 정신을 차려야지만 돼. 잘 듣고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끄고 요엘서.
자, 그래서 이제 요엘서 대강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누군지 또 언제 사역했는지 이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 이제 대체로 보면 선지자들이 어느 왕 때에 어느 왕 몇 년 몇 월에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엘서는 그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아야 될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그 사도행전 2장 16절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2장 16절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인용이 되고 또 실제로 예수님 성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지. 이 근거가 성령 강림의 근거가 바로 이 요엘의 예언에 기인하고 있다. 그걸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요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절.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게 끝이야. 그냥 부두엘의 아들이다. 뭐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전과 제사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아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적어도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 제사장들 엄청나게 그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엘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야.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강하게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요엘서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Lord's Day,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바로 죄악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서에만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다섯 번이 나와요. 다섯 번의 반복적인 것이 나와요. 아까도 여기 소개했듯이 이 여호와의 날은 과거에 심판하신 여호와의 날이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의 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심판의 날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주민들이 떠는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알려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죠. 첫째는 보면 첫째 이 요엘의 기록 목적은 유다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날에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다 민족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엘 1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멸망의 날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멸망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 자, 둘째는 캄캄한 날이다. 요엘서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캄캄한 날이다. 그리고 또 셋째는 심히 두려운 날이다. 2장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영적 축복을 체험하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날이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임을 가르치는 데 또 목적이 있다. 자, 이 메시아 이 요엘서의 특징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 짧은 3장인데도 메시아의 예언이 있어. 이미 우리가 다 이 대선지서 때 이미 이사야서나 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걸 다 봤습니다. 소선지서에도 놀랍게 요엘서에도 이 메시아의 도래를 오심을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메시아에 오실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우리가 요엘 2장 23절을 보면 사실 내가 이 내 책 제목을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책 제목을 썼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구원의 역사인데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그런데 아니 이 구절이 어떻게 메시아의 도래를 메시아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몰라. 이 구절
봐가지고 절대 몰라요. 나도 그래서 이 구절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거리다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메시아의 임재를 이야기나 하나 해서 계속 이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찾아봐서 여기저기 추석도 보고 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 번역의 한계점이에요. 한국 번역의 문제점이에요. 이 영어하고도 또 한글 성경하고 보면 많은 차이점을 항상 느끼는데 원래 이 히브리 원어에는 히브리 이 마소라라는 히브리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똑같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절이 빠져 있어요. 이 원어에는 이렇게 해서 대저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주고 너희에게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원본에는 너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기 전에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야. 의의 교사가 뭐냐? 영어로 The Teacher of Righteousness예요. 의의 교사,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시는, 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이 오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은 바로 이 의의 교사, Teacher of Righteousness,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놀라운 성경이다. 그 이제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바로 성령의 강림이 임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의로운 주님이 오시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약속이 요엘 2장 28절에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이게 성령이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놀라운 성경 구절이잖아요. 자, 그리고 2장 29절도 한번 읽어보자. 자,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만 백성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요엘은 묵시적 종말론의 책이라고 그래요. 종말론.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가 계속 언급하는 이 여호와의 날,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요엘서가 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전 우주적인 종말론을 맨 먼저 선포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말, 그 종말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포한 책이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아까 이야기했다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요엘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 이 첫 부분은 바로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 그래서 이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이 남쪽 유다 땅에
임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이들을 심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장 18절에서 마지막 3장 21절까지는 바로 다가올 회복의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마지막 종말의 날, 이 날이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산 자에게는 무서운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조금 더 이렇게 다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 아까 이 2장 11절까지는 이 재앙의 날, 다가올 재앙,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내용 중에 참 이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반드시 이 재앙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 자녀들이 이 재앙을 깨닫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요엘서 1장 3절,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 후세대에 고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훌륭한 교육이 뭔지 알아? 여러분 자손 대대의 복을 받는 가장 복된 교육이 뭔지 아냐고? 뭐 그냥 과외 시키고 뭐 학원 보내고 열심히 해서 인류 대학 가서 이 땅에 성공시키는 거, 그게 복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제일 큰 가르침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자손 대대로 계속 귀가 아프도록, 이 인간들이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뭐 귀에 들어오냐나, 단어, 한 단어가 자기 단어가 되려면 한 단어를 30번 외우고 그 30번을 또 30번을 해야 된대. 그러면 그게 뭐야, 39번에 30, 900이야? 뭐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단어 하나가 내 가슴에 탁 박힐 때까지는 그만큼 많이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이 역사를 자식들에게 얼마나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해 줘야 되겠어.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도 안 해요. 안 해.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공부하라고, 그냥 머리는 똘대가리 놔놓고 그냥 맨날 공부하라고 뭐 그냥 하니까 뛰어내리고 뭐 그냥 목매 죽고 뭐 하고. 아, 난 요번에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동네에서 고3이 하나 죽었잖아. 바로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그 율동공원. 내가 매일 걷는 율동공원 바로 옆에 그 산자락에서. 고3짜리가 생긴 것도 잘 생겼더라고. 키도 1m 80이래. 이 녀석이 그냥 학교 마치고 가가지고는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가서 뒤집어 쓰고 목을 메고 그냥 죽었잖아. 그러니까 왜 죽었나 봤더니 전달 그 아버지가 진로 문제 가지고 좀 야단을 좀 쳤나 봐.
이 애를 다 죽이는 거야. 나 막 너무 내가 속이 상하더라고. 아 그래 가지고 무슨 세상에 뭐 행복을 누리겠다고 말이지. 자식 죽이고 본인은 살겠어. 내가 이래 가지고 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살 수 있겠냐고. 이게 인간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야. 너무 어리석어요.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그거조차 몰라. 아, 그 잘생긴 아들 그냥 아유 그래 아들아. 그 우리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 거 너무 그런데 스트레스와 그러지 마. 너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시게 하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 아 이렇게 하면 애도 얼마나 기쁠 거야. 아 그렇게 후세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 안에 참 복이 있다는 거, 아 이런 걸 가르쳤더라면 얼마나 그 잘생긴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겠어. 이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당하는 이 재앙을 너희 후손들에게 끝없이 이 재앙을 들려주라는 거야. 하나님 떠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건지 귀가 아프도록 좀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뭐 재앙이 끝없이 오는 거지 뭐.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먹을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처절한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보니까 이야 1장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씨 먹고 너씨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나는 너씨 누군지 황충이 누군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다는 거야. 땅에 찌꺼기도 안 남기고 그냥 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재앙을 통해서 빨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금식해라. 자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하고 회개하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2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회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맨날 성전에 와가지고 회개한다 그러고 옷 찢으면서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은 회개할 때 이 애통하면서 옷을 찢어서 자기 옷을 가슴을 못 찢으니까 그냥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괜히 옷감만 날아가게 애꾸전 옷 찢지 마라. 지금 그 소리야. 맨날 와서 옷만 찢어. 이게 회개인지 알고 이런 거짓된 형식적인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로 전 세계가 이제 좀 없어지나 했더니 뭘 없어지긴 뭘 없어져. 하나 없애고 나니까 뭐 또 뭐
델타, 바이더스 뭐 덧도 못한 게 나오더니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플러스가 나오고 이제 또 따따블 플러스 나오고 뭐 이러면 백날 뭐 백신 맞아봐야 뭐 뭔 의미가 있겠어. 백신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소리야. 우리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 주셔야지.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어. 자, 첫째로 보니까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이 소리야. 둘째는 자비로우시며, 셋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곧 2장 12절 해줘봐. 자, 첫째는, 자, 넘어가서. 자, 첫째는, 자, 그는 은혜로우시며, 첫째는 은혜로우고, 둘째는 자비로우시고, 셋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넷째는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 다섯째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이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아무리 악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복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재앙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풍성한 삶으로 회복해 주시겠다고 또 다섯 가지의 복을 2장 18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장 18절 이하에서 32절까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회복해 주시냐면, 첫째는 보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둘째는 다시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셋째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군대를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섯째는 그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팥중이와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도로 갚아주겠다. 풍성함으로 이 더 많은 열매로 풍작으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장 28절에서 32절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미래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너희들을 충만케 해주겠다. 사도행전 2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말세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때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면,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 민이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아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 요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찾고 이런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다시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다 멸하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셔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원수 갚는 골짜기 여사밧 골짜기라고 나와 있어요. 여사밧 골짜기. 이 여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그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곳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방,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열방, 여기는 뭐 아수르도 있고 또 여러 애굽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들어있어, 에돔도 있고. 그런데 이 열방의 제목을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나눠 가진 이 죄, 이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둘째는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의 젊은 남녀를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팔아먹어. 다 팔아먹어버렸어. 셋째는 하나님의 금과 은을 부당하게 빼앗고 성전의 보물을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걸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방인들은, 열방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몽둥이로 하나님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방이 이런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못 섬겼기 때문에 이 열방들이 이렇게 회초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징계지만 이들의 죄악은 또 반드시 심판을 하셨다고. 그래, 이 열방에 내려진 선고는 이 세 가지 선고가 내려져요. 3장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착취한 모든 땅들을 돌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둘째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당할 것이다. 갚아주겠다. 셋째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에돔은 황무한 덜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유다는 회복돼서 영원히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됐어. 그런데 이게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삶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내용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시킬 거라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메뚜기 재앙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 이 재앙을 거두시고 또 이 메뚜기가 파손시킨 모든 자연들, 자연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메뚜기가 다 쓸어가지고 자연이 도저히 설 수가 없게 됐는데 이 자연조차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겠다. 이 자연의 회복과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게. 자, 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 이로다. 덜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덜에 풀이 사기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녹과 황충과 파충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충족이 먹고 너희를 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연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어. 이게 요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축복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인간 방법대로 살면 끝난다 이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만물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말이지. 만물이 또 열매를 내고 또 비를 내려주고 우리가 살도록 다 자연이 회복되는 그 법칙,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면 자연도 우리의 법칙을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려주는 선지자들의 워닝. 하나님 떠나면 죽으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려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